자, 이번에 E 코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E 코드는 6번 줄을 막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6번 줄이 E 코드의 근음이 되기 때문에 6번 줄을 살려서 나머지 손가락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3번 줄에 1번 프렛을 1번 손가락으로. 3번 줄, 1, 2, 3번 줄에 첫 번째 칸을 첫 번째 손가락. 자, 그 다음 두 번째는 5번 줄, 두 번째 프렛을 두 번째 손가락. 자, 그 다음 세 번째, 4번 줄, 두 번째 프렛을 세 번째 손가락 잡고 쳐주시면 되겠습니다.